있지. 어디가요? 화제야. 너도 참 특수한지. 아 그거 내가 되게 잘 불렀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 미리 그 생각해야지. 그거 좀 불러보세요. 그 특히 좋아요. 아 드미 좋아도 그 아침에 목이 다 상해 있는데 그 부르면 큰일 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하고 그 부르는 노래하고 다르지. 못하실까봐 잘랐어. 지난번에는 자.
찬송가로 다 바꿔주세요. 김진 목사님 발을 들어 가사 너무 좋다. 네, 너무 은혜스러워. 네, 우리 그 장로님 제일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원없이 부르셨어. 할렐루야. 가사 너무 좋다. 네, 안경 좀 끼고 와. 안경. 김진 목사님. 자. 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강가처럼다. 정목사님 폼나네. 아, 아, 정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네, 지금 폼나. 어, 바로바로 배웠구네. 큰일났네 이거. 진짜 전문가지. 어. 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인재가 어마어마해 지금. 여기서 여기야? 민 목사님 지금 아니지? 아니지 여기는 지금 민 목사님 그거잖아. 심으잖아. 어, 참 민 목사님 그거 심어 한 거 했나 안 했나? 어? 다음 주에 그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 지금. 자, 184장 우리 허영 장로 18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184장. 아니, 거기는 184장이고 예, 읽어보지.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전주 들어갑니다.
아니 저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얘만 들리면 돼. 저희 아직은 견습 중이 났어. 아직 정우석이도 이렇게 마이크 참 아 물 먹고 아니 아니 김진 목사님한테는 안 왔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과일이야. 아유 자 그 유명한 어디 신 어디 한번 저기 또 담임 목사 18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몇 장이? 117번 어 117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18번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원해나 두해나
신발에 곧 그지? 223단 자 물 좀 마시고 나오세요. 목사님 우리 회장님 물 좀 갖다 드세요. Thank you.
할렐루야. 이 시간 허할경 대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주가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가 외방의 농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산 약속을 욕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래에 거였으니는 하나님이 경명하시고 지우실 터가 이런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의 늙어 단산하여서 나의 태어난 힘을 얻었으니 약사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반불한 한 사람을 만나며 하늘에 허다한 배로가 해야 되는 무수한 말이었지만 생명과 연예가 이 사람들아 믿음을 들어주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남은을 낳았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더 나온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처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대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고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제가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가 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군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속닥중한 순교 임금이 명령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작은 담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가 큰 점을 넣어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음을 바라보며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이 명령은 무서워하였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쳐놨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불을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욕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주었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둘을 반면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으로 하면 정탐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좋아하냐? 기도한 바락 삼성 입다와 따윗감이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다 하며 일을 향하기다 하며 약속을 맡기다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맡기다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다 하며 전쟁이 영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지를 물리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로 벌을 받기다 하며 또 다리들은 더 나은 구하러 그 자하여 악형을 면하지 않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적을 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잊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us so that only together with us would they be made perfect.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대 교회를 짓미께서 능동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키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적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다음에 하모니카 연주하고 바이올린 연주로 오늘 특성을 개시하겠습니다. 하모니카 먼저 나오시고 바이올린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내가 너희와
나오디 대하에 하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읽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온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좌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부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이제 하물리가 연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그 분들께 하모니카보다 가사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먼저 가사부터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선교사님 빨리 서로 후에 바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46장 오놀라운 구세주 어려운 곡인데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46장 1절 반주 3절 4절 감사가 넘치는 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Another welcome visitor that often introduced into our lives is suffering. 종종 우리 삶을 침해하는 또 다른 반갑지 않은 손님을 바로 고통입니다. When trials come, we can easily panic or lose heart.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공황에 빠지거나 낙심합니다. But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can become the instrument our loving Heavenly Father used to make us more like Christ.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십니다. 아멘. That's why James wrote,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그러기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Amen. Knowing that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atience,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Amen.
Let the patience have its perfect work.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We are not expected to enjoy trials or to celebrate the suffering. 굳이 시련을 즐기거나 고통을 찬양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But when these unwelcome visitors arrive, 이런 달갑지 않은 많은 불청객들이 오면은 We can look for God's hand in them. 우리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And trust that He can use them to make us more like His Son.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그분의 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Dear Father, help me reflect your light into the world around me today.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오늘 제 주위 세상에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May all that I say and to bear witness of your light and truth. 저희 모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빛과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May others see how amazing you are. 다른 이들이 주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Lord, I don't want to be a complainer anymore. 주님, 더 이상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I want to be a person who overflows with the thankful for others and for you. 주님과 다른 사람들 향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May I accept whatever you give me in your time. 그리고 주님이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Show me how to start today. 오늘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Have you made a choice to live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Teach me all it means, Lord, to choose you.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I want my words, actions, and attitudes to show the love for you that I have in my heart. 제 말과 행동, 태도로 제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give Jesus to show your love?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Your time, talent, treasure? 당신의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It doesn't matter if it's costly or inexpensive. 그것이 비싸든 것이든 싼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Whether others understand or criticize,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든 비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Whatever is given from a heart of love is beautiful to Him.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예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Nothing I could give you, Father, could repay you for your sacrifice.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I want to give you what you think is beautiful.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I give you my heart today in thankfulness for your love.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Lord Jesus, open our eyes to see you. 주 예수님, 우리 눈을 열어. The rising Christ alongside us and at work in the circumstances of our lives today.
오늘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상황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God, I mean, Joshua said, put as man unfaith by the penny of others.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이 겁에 질려 당황해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As Israel was pois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Moses commissioned 12 scouts to spy out of the region. 모세는 그 지역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Only Caleb and Joshua accurately assessed the situation.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They knew the history of their father and trusted him to bring them success. 그 두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해오셨는지를 알았고 하나님과 그들의 성공을 이끄실 것을 믿었습니다. Lord, we face many fears today. 주님, 우리가 오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Help us distinguish between real danger and empty threats.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And help us trust you with all of it.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죠. 아멘. May live not in fear, but in faith.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It's better go you forward to God.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It was war time in ancient Israel when Hezekiah was king of Judah. 때는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시기였습니다. Sennacherib, king of Assyria, had invaded and captured the cities of Judah.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해 와서 유다 성읍들을 점령한 다음에 Sennacherib boasted of his past military campaigns. 산헤립은 그의 과거의 군사적인 업적을 자랑하며 belittling the God of Israel and threatening mayhem. 모욕과 조롱을 섞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옆집 여기며 진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n that dreadful moment, 그 두려운 순간에 King Hezekiah went up 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spread it out before the Lord. 그 두려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다. Then he prayed, honestly acknowledging the power of God over their gloomy situation. 그리고는 그들의 암울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God intervened in a powerful way. 예,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Bad news can reach us at any time. 나쁜 소식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In those moments, 그런데 히스기야 action is a good example to follow.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무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Spread out the news before the Lord in prayer and hear his reassurance. 주님 앞에 기도로 나쁜 소식을 낱낱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들으십시오. I have heard
your prayer.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놓으라. 그런 응답 받기 원합니다.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when people attack us,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we tend to react defensive. 우리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Teach us to turn to you instead of taking matters into our own hands.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We trust you and love you.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아멘. Defend us today.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When the problem of life cloud our vision, 삶의 문제들이 우리 시야를 가릴 때, we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to see a goal with the eyes of faith.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내 팔자야 왜 내가 태어났지 이렇게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보는구나 기도하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When you feel like quitting,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this is our signal to remember not only what Jesus suffered for us, but what now helps us.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뵐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Dear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Sometimes the challenges of life seem insurmountabl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의 도전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Help me to fix my eyes on you and trust you. 아멘. 제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아멘. I'm thankful you are bringing about your good purpose in me.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Lord Jesus, 예수님, I will be near you and know you.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So that when I am in contact with others, they can see you through me.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Self-care, 자신 돌보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Moses was wearing himself out serving alone as judge of the Israelites. 모세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느라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혼자서 너무 일을 다 하지 않게 지치지 않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Either question his son-in-law Moses, you will only wear yourself out.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The work is too heavy. 일이 내게 중함이라. You cannot handle it alone.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목사님 잘 보살펴 주세요. He then explained away that Moses could delegate his work and share his heavy load with others. 그러고 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Though it may seem
paradoxical for the Christian.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self-care is essential for a healthy life. 자기 스스로 돌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Yes, 물론 we must love God first and love others as well.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But we also need to get adequate rest to renew our body and spirit. 그러나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목사님 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Sometimes self-care means stepping away and graciously allowing others to help us with our burdens.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도록 옆으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이들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Jesus often sleep away to rest and pray. 예수님도 자리를 피해 휴식을 취하시고 기도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When you follow his example, we will be more effective in our relations and better able to give care to others.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더 활발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ear Lord, 사랑하는 주님, refresh my spirit today.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Help me to bring balance to my life as I judge my responsibilities.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감당해 나갈 때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Thank you for your love and care.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Let's pray. Dear Lord,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word.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Alleluia. Even at our lowest point,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may we can lift our eyes to the Lord.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Lord, thank you for always being close by. 주님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Please give us strength and power in our heart to remember you are near. 우리 마음에 큰 힘을 주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게 You love us deeply and we can always call out to you.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Lord, you are the reason for all my joy. 주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Amen. Father in heaven, 하늘 계신 아버지, you spend too much time thinking only about what is wrong and broken with our world.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과 망가진 것들을 생각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Please help us to see evidence of your presence and the wonder of what only you could have done.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세 분 나오셔서 자기 자리 좀 잡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올리는 사모님. 세 분 나오십시오. 네, 네. 사모님, 세 분 나오십시오. 자, 찬송가
아, 제진 맡은 우리 구조 487 필라세. 올게는 뭐? 487. 네, 그럼. 48 앞에 찾으라. 제진 맡은 우리 구조 회장님 빨리 모시고 나야지. 회장님 기가 안 들린다 생각합니다. 7C and A007A as well, and through the unified the Church of Elimbija and the Church of Jeongwan and the Church of Sadang, all world, the continent and the world.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서울대교회 식구들과 또한 S007 S유튜브 채널과 C007C A007A 구독자들과 또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키르기스탄 스폰서하고 있는 엘린비전교회와 또 오이도 정안교회와 또 사당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